좋댔어요, 여러분들. 예? 펜코에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쪽지로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짜잔. 냉장고 왔어. 존나 이쁘지? 저 소리도 많이 안 나고, 똥캔 냉장고거든요? 예. 괜찮지 않아요? 냉장 왔습니다. 예. 이제 바로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포카리 하나 먹고 시작을 할게요. 예. 여러분, 좋댔어요. 어제 오늘의 이슈 하다가 있잖아. 어제 오늘의 이슈 하다가 찐따남, 여자들이 바라는 찐따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이제 유튜버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인기글로 올라갔잖아, 커뮤니티 글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다시 보기를 봤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별말 안 했어. 나는 오히려 이쁘다 그랬어. 이분 되게 이쁘신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채팅이 좀 심했나 봐. 채팅이 좀 심했어. 근데 나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매너 채팅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너 채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이 비하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사실 이분이죠. 예. 그 나도 이제 이분이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신 거야. 이제 누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나봐. 이분이 이 영상 이후로 좀, 고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자기 그냥 뜻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함인데, 뭐 채팅창에다가 뭐라고 욕한 게 많아가지고, 나는 고소한다길래 나를 고소할 그게 있나? 그래가지고 다시 보기를 봤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 인스타그램에다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욕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욕들이 좀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이미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고소를 이미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을 뭐 욕먹이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는 펜코를 안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포모스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맞죠? 근데 악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펜코에서도 그러고 아마 여기도 고소를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여기도 고소를 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니, 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좀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 우리 채팅창 내에서도. 어제 방송 보셨던 분 중에서 저거 이제 다룰 때 채팅 좀 빡세게 치셨던 분들은 조금, 예. 형님, 어제 별 이유도 없이 매니저님이 강퇴했는데 실수로 강퇴한 거면 빨리 풀어줘야지. 시부레 어제 오슈 약발방 목봉우 결론 커피 좀. 아, 알겠습니다. 큐뼈 드릴게요. 예, 벨라님 큐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저 영상에 이제 짜집기라면 짜집기겠지.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뭐 찐따남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저는 조금 씁쓸한 부분은,
일단 좀 외모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이제 좀 그래요. 감수를. 근데 좀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짜짓기만으로 저희 캡처본만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을 좀아 도저히 이건 뭐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솔직히 악플을 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뭐 못생긴 남자들 뒤져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 저분이 한 것도. 못생긴 남자들 뭐 역겨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저거 보고 그냥 욕한 사람들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가보라고? 고소 안 한다고 영상 올라왔다고? 랄프야, 저분 유튜브 좀 영상 좀 줘봐봐. 링크 좀. 형, 나 먼저 간다. 아니, 고소당하는 거, 그거 존나 짜증나, 얘들아. 내가 예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봤잖아. 예전에 그 청주 택시기사 그 썰, 그거 영상 그 보다, 그 뭐야, 그 자료 보다가 내가 부모님 욕으로 했어요. 예. 엄마는 희대의 창부, 아빠는 뭐 희대의 계백정이라고 하면서 아주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는 그럴 만했어. 100명이 보면 100명이 봐도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 랄프야. 유튜브 링크를 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된 해명합니다라고 이제 올리셨는데 이분이네. 저 영상이 좀 파급력이 있었나 보다. 근데 고소를 안 한다는 얘기, 고소는 합니다. 안 합니다. 귀찮고 시간 없습니다. 다만 선을 넘거나 건드려서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다면 고소를 무조건 합니다. 이 말은 고소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고소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참다 못해갖고, 아, 도저히 얘네들은 내 해명, 솔직히 이게 저분도 억울할 만한 게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좀 있었다. 그러면은 해명 영상을 찍어. 근데 그 해명 영상은 아무도 커뮤니티에다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럼 이 피해는 이분이 고스란히 받는 거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잘못을 해. 그래가지고 기사가 떠. 기사가 떴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었어. 그러면은 정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해주니까 미치는 거지. 아, 네, 지금 채팅창 내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콧박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가야죠. 예? 딱이 말씀만 드릴게요. 나도 아니면 돼. 순간조라서 아프리카 탈퇴한 애들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답니다. 야, 죄송한데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팅 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채팅을 친다면 차라리 BJ들한테 욕하는 거는 BJ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하잖아. 솔직히 자기 욕하는 거 일일이 다 고소하는 BJ가 어딨어?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나도 모욕죄로 한번 처벌받은 적 있었단 말이야, 유튜브 때. 이해 가십니까? 탈퇴해도 이거는 답이 없어요. 만에 하나 제가 뭐 소환장이 저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내가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보기를 막았었고 캡처본만으로 고소를 하셨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다시 보기를 구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나풀 영상도 안 올렸단 말이야. 어차피 오늘의 이슈는 노딱 먹어. 혹시라도 제가 소환장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할 말이 다 있고요. 예, 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쁘다고 했습니다 저분에게. 예. 자, 랄프야 문 좀 닫아라. 안방 문 좀 닫아라. 예, 냉장고 이쁘죠. 냉장고 너무 이쁜 것 같아. 원래 저기 뒤에 개 석상이 있었는데 소리도 많이 안 나고 괜찮은데요? 예. 술장고는 따로 있습니다. 예, 저건 이제 음료수 냉장고로 이렇게. 선넘은 욕 말고는 고소 안 되지 않나? 선넘은 욕 말고는 고소 안 되지 않냐고. 선 넘는 게 이제 고소라는 게 여러분들 모욕죄가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돼. 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고 고소를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내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 근데 단순히 바보야 이 멍청아 경찰서에서 정보 키키키을.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건 당연히 성립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욕설이 있어야 돼. 욕설에 대한 이제 구분이 있어야 돼. 종유 좀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외모비아나 이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채팅창에서 욕할 때 이 바보야, 이 말미자라, 똥개야, 멍충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타인에 대한 거는 그 정도는 시청자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고 인스타에 올렸답니다. 아, 재방송 시청자분들 전부 고소한다고 인스타에 올렸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잘 가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욕을 해 이 개새끼들아. 니네 좆됐어. 아니 왜 욕을 해. 아 구라야? 아무튼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도장까지 찍고 오셨는데 좆된 거야 이거 얘들아. 왜 욕을 해 얘들아. 어? 토크온에서 욕하는 건 상관이 없어. 토크온에서 나랑 싸우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한테 욕하는 거는 전혀 그게 없단 말이야. 왜냐? 걔네들은 익명이기 때문에. 이런 개새끼 채팅. 너 경찰서 가도 비글즈는 걱정하지 마. 소룡이가 네 자리 차지할 거야. 맞아 친구야? 그게 맞아? 이런 씨발년 일로 와. 추천 안주는 목도리 도마뱀 업체 코트업. 예. 아 존나 유치해. 아, 이 자리는 아니 난 소룡이한테 그런 게 없는데 왜 소룡이한테 그래? 소룡이 얘기를 왜 하세요? 예. 아 근데 소룡이 오랜만에 좀 보고 싶네. 그러게 아크 봤어야지 키키키나만 아니면 드키키을. 그래. 아 근데 아침에 벌금 굳었으니까 그만큼 쏴락 키키을. 벌금 굳었대. 아무튼 여러분들 좀 예 그 타인에 대한 건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내일 모레 이제 또 비글즈 방송이네요. 예.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글즈가 이제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 비글즈가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슬슬 비글즈 해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보여줄 걸 다 보여줬나요? 누가 그러냐고? 입만결에서 그러던데요. 예, 아, 장난이고 여러분들. 예, 아무튼 그 새끼들은 막무새기 때문에. 소룡이 계정 예. 아직 10만 못 찍었잖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가흥 인 빨망. 예, 인방결에서 빨면 망하고 인방결에서 까면은 흥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냥 한 말이고요. 예. 그럼 흥하겠네 키키. 흥해야죠. 예. 왜 그런 말해서 풀이 아 그냥 나 장난으로 한 말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저기라세요. 예. 조세계라 또 뭐냐 코트야. 아니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냥 한 말입니다. 예.
어제 봤었죠, 어제. 어제 방송에서 살짝 보여드렸었죠. 예,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 쌈변을 핍시다. 예, 쌈변을 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쌈변을 바로 피겠습니다. 오늘 검버섯이 심하다고? 어디 검버섯이 있어, 내가? 아니, 검버섯이 있단 얘기는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내가 검버섯이 어딨어, 내가? 아, 수염보 검버섯이라고 한 거야? 아, 이쪽에 검버섯 아니야. 무슨 검버섯이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얘들아. 면도할까? 랄프야, 그, 저 갖고 와라. 면도기 갖고 와라. 저몇 시에 일어났냐면은 10시 40분에 일어났어요, 형님들. 10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조명 좀 키라고? 조명 킨 거야. 킨 건데. 요 느낌? 눈이 아파가지고 내가 저기 했었던 건데. 아, 조명이 앞에 있으니까 뭔가 눈이 너무 아파. 아무리 LED지만. 됐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제 방종하고, 아까 방종하고 웜지 존나 했는데, 치킨 하나도 못 먹었어요. 예. 바로 접었습니다, 게임. 비글즈 정려관 컨텐츠 여비서 뽑기 비글즈판 나는 가수다 아직 할 컨텐츠는 많긴 하다. 그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 크루원, 이제 그 크루를 위한 PD가 한명딱 붙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우리는 방송하면서 솔직히 방송 안할때또 컨텐츠를 또 짜야 되잖아. 근데 PD가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계속.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한 번씩은 계속 컨텐츠가 나오지 않겠어요? PD가 한명 붙으면 진짜 좋긴 할것 같아. 아, 컨텐츠를 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방 감성 확실하게 있는 PD 분께서 해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형 요즘 합방 컨텐츠는 짜신 언제 보여줘? 아, 합방 컨텐츠는 제가 좀 섭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송에서 지금 합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낮에 합방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합방 컨텐츠 이번 주 내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주 내에 할 거예요. 이번 주 주말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피디 돈은 누가 주고 한 번씩 그냥 주는 거지. 우리가 모아서 주면 되는 거지. 도라지니 꼬바 방송 많이 아는 것 같던데 거의 방송 박사요. 도라니지 걔는 미친 새끼 아닙니까? 예. 저 방송만 끝나면 막 100줄씩 쓰는 애. 피드백. 아, 근데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진짜? 나 주식 한번 해보고 나도 돈 한번 굴려볼까? 내가 은근히 촉이 있어요. 네, 제가 은근히 촉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좀 샹들레 좀 켜라. 지랄하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왜? 잃어? 무조건 잃어? 그 얘기는 있었지. 예전에 이게 주식 대회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처음에 시드머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등 했다고. 100명 중에. 100명이 주식 대회를 한 거야. 어? 누가 이한 달이라는 그 기간 내에 누가 제일 많이 수익을 올리는지.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10등 했다니까? 실화야? 아니, 용누님은 1억 복구했다는데? 1억 잃고 나서? 아, 제 3층 밑에 사시는 분. 아, 용느님이랑도 진짜 존나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냐, 얘들아. 얘기 좀 해봐봐. 동네 주민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형이 팬가게 형 감사합니다. 주식하면 고맙습니다. 아, 말해달라며 사주가 안 좋다고. 룸을 가라고요? 안 돼, 안 돼. 여자친구 때문에 룸 가는 거는 좀 에바고요. 아, 룸 가는 건좀 에바야. 아, 무슨 룸이야, 룸이. 여자를 공급해줘야. 상납해야 돼? 아, 저는 이제 이 부근에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사는 BJ들 좀 있어요. 예, 용느님 그리고 또 홍구님.
또 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홍구님 꼭 뵙고 싶긴 하지. 왜냐면 홍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하임이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낮에 예수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금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아니 홍구님이 나 보자마자 날 때린다고? 뭔 개소리야. 예의 엄청 바르시던데. 안전하게 배당 주의주로만 해서 연 5% 수익 노려도 5천만 원이야. 와 진짜? 나한테 메일로 좀 정보 좀 줘봐봐. 네가 투자하는 데다 투자하면 5천만 먹을 수 있는 거니? 연애? 아 그럼 진짜 너무 좋은데? 어. 그럼 풍선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래요? 그게 사기라고? 알았어. 자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왕 김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예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어 아무래도 뭐 합방 한번 뭐 하시려고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냥 별 이유 없이 한번 뵙고 싶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종하고 오전에 유튜브 존나 봤잖아요. 봤는데 확실히 그분은 다르더라. 사망 여우님 이분 유튜브 채널은 진짜 와 나 저 보고 나서 확실히 이분은 그게 있더라. 그냥 기존의 레카차들이랑은 달라. 뭔가 진짜 신념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가지고 보면서 와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 좀 그 SNS나 이런 쪽이 진짜 썩어 문드러졌구나. 어? 이번에 바디프렌드 그 안마의자 적용 영상 보고 나서 와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 진짜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은 뭔가 이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분은 레카차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다른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 진짜 레카차라고 하기에는 그분 진짜 어나더 레벨이야. 예. 기자왕 김 기자님이랑 사망여우님 이 두 분은 진짜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팩트 기반으로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보호를 해준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아 배우는 모르겠어. 배우 근황을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좀 안 하고 지내기 때문에 사실 배우 입장에서도 제가 뭐 예전에 그 카톡 깐 것 때문에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치 어떻게 보면 손절이 맞지.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이렇게 악감정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홍성필 TV요. 예, 홍성필 TV는 언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괜히 또 고소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똑발방 그만 좀 하자. 병신들이랑 감정 소비하는 거 컨텐츠 기빨린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치치포님께 3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치치포님. 야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치치포님 300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큰 거는 아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예 DC인사이드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무슨 컨텐츠일까요? 코트를 웃겨라? 아니죠. 코트를 웃겨라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컨텐츠인가요? 바로 성대모사 모창대회입니다. 예, 성대모사 모창대회를 오늘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예, 성대모사 모창대회 재밌죠? 아니 이거는 왜? 아니 왜? 이거 노잼이라고? 아니 왜 노잼인데? 말해보세요. 뭐가 노잼이죠? 성대모사 모창대회가 뭐가 노잼이죠? 코웃보다 낫지 않나요? 예, 아닌가요? 코웃이 낫다고요?
아니 근데 코웃은 좀 뭔가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 예전에? 그리고 그렇게 막 조회수가 막잘 나오는 것도 아니던데. 또 회수, 또 조회수 가지고 얘기하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유튜브만 생각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디시인사이드 그 보이스 리플로 할수 있을 만한 컨텐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망여우에 제보 한번 해야겠네. 같은 컨텐츠 이름만 바꿔서 제공한다고. 저기요. 사막여우님은 저 같은 피레미 새끼를 잡으려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 약발방 그만! 약발방은 어제 했기 때문에 그만합시다. 그 어제 솔직히 존나 현타 왔어요, 저도. 이 증오성 컨텐츠가 존나 화가,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BJ 보면은 물어 뜯고 싶고, 뭔가 약발방 내에서 내가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안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요괴 새끼들이 저한테 존나 들러붙어요. 예, 이 박치공룡 같은 새끼들이 존나게 저만 보면 대가리 드림입니다. 예, 가슴팍에다 그냥 지단 마냥 대가리로 뒤지게 박아버려요. 예, 야 싸우자 싸우자 이러면서 드림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발방을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응? 이해하십니까? 예. 생각 안 하고 방송 키냐? 예, 생각 안 하고 방송 키죠. 왜냐? 어제,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방송하고, 그러니까 본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약속을 드렸던, 예, 게임 방송도 제가 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니까 10시 40분이었어요. 맞아. 트렌드에 맞춰서 증오성 컨텐츠는 좀 자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오성 컨텐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증오가 가득 차버리면은 여러분들도 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낮방을 안 하고 생각을 하자. 아, 그 말도 맞다. 오케이. 낮방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낮방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그러면 제가 생각한 대로 성대모사 모창 대회를, 아자르는 그거 남의 초상권 때문에 안 돼요. 자, 저 오늘은 성대모사 모창대회를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트콤은 계속해줘. 아, 코트콤은 조만간 할 거고요. 이번 주 내에 좀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예, 예, 예. 아, 그니까 하지 말라고? 아, 성대모사 모창이 좀 재미가 없어요? 노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생각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소신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예. 성대모사 모창 성대모사 모창 코트를 웃겨라. 예, 성대모사 모창도 하면서 저까지 웃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상금을 제가 총 50만원 준비하겠습니다. 다 섞어, 다 섞어서 가는 거 어때요? 예, 성대모사 모창 대회 코트를 웃겨보는 컨텐츠. 성대모사 모창 으로 코트를 웃겨라. 예.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성대모사 무조건 나온다 하는데, 자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성대모사 하는 건 나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 그 일베 소스가 아니라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 내가 노사모라서, 그래서 내 목소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음성을, 흉내를 낸다. 이거는 인정이지. 예, 그걸 누가 뭐 일베라고 봐. 성대모사 모창으로 코트를 웃겨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자,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엄삼룡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삼룡이랑 저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 저랑 둘 다 삿발을 한 상태에서 안경을 썼다 그래서 예,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 주시고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예. 한번 오랜만에 보이스 리플 갤러리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 리플 갤러리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다들 DC 인사이드 어플 깔려 있으시죠? 네. 보이스 리플 갤러리.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이스 리플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스 리플 갤러리. 예전에 재밌었던 게 되게 많았어. 능력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해주면은 아주 야무질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초콜릿 50개 있나요? 초콜릿 50개 있나요? 초콜릿 있으시면 저한테 50개만 선물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림권을 사야 되는데, 알림권 일주일치가 초콜릿 50개가 부족해요. 초콜릿 50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별풍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알림 좀 보내게. 예.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 우리 누구경님께서 50개 감사하면 나 있다? 나 있다? 질러라, 랄프야.